안녕하세요. 대구차병원 난임센터 이광희입니다.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은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남성은 정자의 상태가 나빠져서 임신율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연령 증가에 따른 생식력 감소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고령과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난임 극복 방법 또한 찾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고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40대 여성이었는데 남편분은 50대였고요. 시험관하기 시술 10회 시도를 했고 4번의 유산 경험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PGT를 3, 4회 시행했지만 정상 배아는 없었고 모자이시즘 배아 한 개만 얻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시겠지만 실패를 했었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고 다른 병원에도 가셨지만 거기서도 정상 배아는 만들지 못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와 함께 꾸준히 시도한 결과 이식에 성공하고 출산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PGT를 시행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해도 유산되는 경우는 환자분만 아니라 저도 참 힘듭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저를 믿고 계속 따라와 주셨고 저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부인과에서 이형증을 동반한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빨리 임신이 안 되면 자궁적출술을 고려해야 된다는 조언을 듣고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진찰을 보니까 자궁내막증도 심했고 비만,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내과 문제도 있었죠. 두 번 시험관 아기 시술이 이제 실패로 끝난 다음에 난소 자궁내막종에 대해서 알코올 경화술을 시행하고 호르몬 억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해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해외에서 오셔서 두 번의 실패로 좀 더 힘들어하고 많이 울기도 하셨지만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웃는 모습 보았을 때 저도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난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분명히 임신이라는 큰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